안녕하세요, 톨총국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헬로카보 시즌 7 숫자 스티커 워크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카보 숫자 스티커 두 장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스티커가 한 장, 두 장이 들어있어요. 떼어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카보 소개요. 카봇의 이름 아래에서 아래에 1에서 18까지 차례대로 써보세요. 자, 스피너블이 1이네요. 1, 버디가드 2, 메디언트 3, 파이언트 4, 네, 유니크루저 5, 앵그리퍼프 6, 랩터쿵 7, 안킬로쿵 8, 아르케쿵 9, 프테라드로쿵 10, 테로프라임이 11, 미리네프라임이 12, 피닉스프라임이 13, 카이온프라임이 14, 가고토스프라임이 15가 되겠고요. 베노사프라임이 16, 무간프라임이 17, 독고리프라임이 18, 이렇게 해서 카보 소개하면서 숫자를 1부터 18까지 써봤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소개해요. 차탄 가족과 친구들은 총 몇 명일까요? 자, 몇 명일까요? 차탄, 차탄 엄마 전다에, 차탄 아빠 차산, 수지, 바둑이 영토킹, 장군 모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이고요. 자, 숫자 거꾸로 3개요. 10에서 1까지 거꾸로 숫자가 나열되도록 숫자 스티커를 붙이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10부터 10, 그 다음에 9, 8,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6, 5, 4, 3, 2, 1. 그 다음 1에서 10까지 숫자예요. 숫자를 한글과 영어로 씩씩하게 읽고 숫자만큼 카보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1, 하나, 원, 영어로는 자, 하나고요. 그 다음에 2는 2, 그 다음에 영어로는 2, 그 다음에 3, 셋, 영어로는 three, 삼, 쓰리, three니까 이렇게 세 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사, 넷, 영어로는 four,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오, 다섯, five,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요. 그 다음에 육, 여섯, six,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칠, 일곱, seve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팔, 여덟, eigh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는 아홉, 영어로는 nine,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은 열, 영어로는 ten,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그 다음, 출동, 119 카버, 파이언트. 도시에 불이 났어요. 119 카버, 파이언트가 불을 끌어갈 수 있도록 1부터 10까지 수를 세어 방향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119 카버, 파이언트의 스티커를 붙여요. 119 카봇 파이언트 붙이고 이렇게 파이언트가 이렇게 생겼군요. 변신하면 소방차에서 변신하나봐요. 자, 가볼게요. 자, 1, 2, 그래서 3, 4, 5, 6, 7, 8, 아, 7에서 이제 8로 가는 거예요. 어? 자, 7에서, 아, 7에서 여기로 가면 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8, 그 다음에 9, 마지막 10에서 도착. 그 다음 카봇과 수천오리, 카봇 친구들이 숫자를 외치고 있어요. 덧셈식을 풀어 맞는 숫자를 쓰고, 같은 숫자를 외친 카봇 스티커를 붙여요. 자, 1 더하기 1은 2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러니까 이 카봇 3 더하기 1은 3, 4, 4니까 여기 카봇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니까 이 카봇을 붙이면 되고 있고요. 스피너 규칙 찾기. 스피너에는 숨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찾아 빈 곳에 하면 스피너 스티커를 붙여요. 자,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섯 개씩. 빨강, 파랑. 그 다음에 노랑, 초록, 검정. 그 다음에 다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 스피너.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 스피너블 타임.
그 다음에 숫자 세어 연결하기. 아래 그림 들의 수를 세어 같은 숫자와 서로 연결해 보세요. 자,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개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자, 바둑이의 장난감과 간식. 아래 그림에서 각 물건의 개수를 세어보고 알맞은 숫자를 적어보세요. 자, 먼저 소시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고요. 비치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요. 그 다음에 인형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예요. 그 다음 서로 다른 곳 찾기. 그림 1과 그림 2를 자세히 보고 서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 그림 2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되어 있어요. 자, 그림 2에다가 다른 곳을 찾아 동그라미 하래요. 자, 어떤 곳이, 여기 주사위에 눈금이 있는데 여기 없네요. 한 군데 찾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이거 표시, 가위 표시인가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찾았고. 그 다음에, 헬로, 파,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데 없네요. 세 군데 찾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또 다를까요? 됐고, 아, 여기 약 표시 파란색이 반이 돼 있는데 안 돼 있어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 스피너에 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긴 없어요. 다섯 군데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상큼한 과일 도시락. 상큼한 과일을 두 친구가 나눠 먹으려 해요. 사탄이 먼저 과일을 덜었어요. 남은 과일의 숫자만큼 친구들의 빈 접시에 과일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바나나가 보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탄이 다섯 개는 나머지는 그렇죠, 두 개죠. 하나, 두 개 붙이면 되겠죠, 수지한테. 그 다음에 딸기 여덟 개. 사탄이 네 개 가졌으니까 장군이도 딸기 네 개 주면 되겠고요. 하나, 둘, 넷. 그 다음에 키위 6조각에 차탄이 3개, 그러면은 수지도 3개. 아, 모난가요? 수지는 얘가 수지고. 나도 3개. 그 다음에 카보 자동차 수색이. 알맞은 모양의 카보 자동차 스티커를 붙인 후 자동차 숫자를 세어 동그라미에 적어보세요. 자, 보기에 스티커를 틀어주네요. 3.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4.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여기는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장, 숨바꼭질 놀이. 숫자 뒤에 카브 친구들이 숨어 있어요. 숫자를 자유롭게 색칠하고 버디가드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건 숫자 칠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일단 칠하지는 않겠고요. 버디가드를 찾아볼게요. 보디가드는 10일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네요. 그 다음 타니 가족의 하루. 타니 가족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그림과 설명을 보고 알맞은 시간에 시계 스티커를 붙여요. 저녁에 일찍 올게. 아빠가 회사에 출근해요. 8시. 8시 스티커는 찾아서 붙여줄게요. 8시에 출근하시오. 그 다음에 엄마가 요리 요가하러 갈 준비를 해요. 매일매일 운동해야지. 11시 30분. 엄마, 과자 사도 돼요? 타니가 엄마 심부름을 가요. 3시. 바둑이가 산책하는 시간이에요. 어머어머. 5시 30분.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수지의 생일 파티. 수지의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식탁에 있는 생일 선물과 음식의 숫자를 세어보고 알맞은 숫자 스티커를 붙여요. 자, 생일 선물은 몇 개죠? 하나, 둘, 두 개. 생일 케이크는 한 개고요. 롤리팝은 하나, 둘, 셋, 세 개. 과자는 네 개, 우유는 세 잔이 되겠네요. 그 다음 숨은 아이콘을 찾아라. 배경 속에 두 종류의 아이콘이 여러 개 숨어 있어요. 빈칸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눈 모양 아이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죠? 그러면 이 모양은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하나 더 있나요? 일곱 개라고 돼 있는데.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여기를 안 썼었구나. 일곱 개네요. 그 다음, 친구들이 좋아하는 숫자예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양과 숫자를 외치고 있어요. 숫자만큼 모양을 색칠해요. 동그라미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트 모양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모 모양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별명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찾기 놀이. 차탄이 유니크루저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세요. 길을 가는 동안 만난 다른 카보들과 유니크루저 스티커를 붙여요. 자, 출발. 이렇게 갑니다. 여기 그다음 쪽 이쪽 쭉 가서 여기 아 완전 잘못했네요. 이렇게 가는 건데 맞죠?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붙였어야 되는데 잘못 어떻게 이렇게 가버렸네요. 그 다음 공룡 카보달 놀이. 동그라미 속 숫자만큼 공룡 카보달 스티커를 붙여요. 5개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라이 일당의 장난. 라이 일당이 도로에 장애물을 놓아서 수지가 길을 건너지 못해요. 도로에 놓인 장애물이 몇 개인지 세어보고 카본 옆에 숫자를 쓰세요. 장난이 제일 재밌어. 자, 장애물이 몇 개가 있는지 지워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애물이 6개였어요. 자, 그 다음 변신 카본 모으기예요. 카본 스티커를 붙여요. 그리고 자동차 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고 숫자를 쓰세요. 베노사 프라임. 이렇게 자동차로 변신한대요. 둘, 넷, 여섯. 여섯 대고요. 그 다음에 독고리 프라임. 독고리 프라임은 하나, 둘, 셋, 넷, 네 대고요. 그 다음 피닉스 프라임. 피닉스 프라임은 하나, 둘, 셋, 세 대고요. 그 다음에 가고토스 프라임은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대예요. 그 다음은 엉토킹이 주워온 나뭇잎. 숲에서 엉토킹이 나뭇잎을 주웠어요. 엉토킹이 주워온 나뭇잎이 몇 개인지 세어보며 나뭇잎 스티커를 붙이고 숫자를 써요. 자, 오다가 주웠어. 이렇게 붙이면 셋, 넷, 다섯, 다섯 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뭇잎을 두 개를 더 붙여야 돼요. 하나, 둘을 붙이면 둘, 넷, 여섯, 여섯 개고요. 여기 마지막으로는 스티커를 한 개를 붙이면 예쁜 나뭇잎이야. 네 개예요. 자, 1부터 100까지 알기. 빈 곳에 들어가 숫자를 쓰고 숫자표를 완성하세요.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 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네. 자, 그 다음에는 정답이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헬로카보 시즌2의 숫자 스티커 워크북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